애니원의 컨셉은 쉽게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메가젠 연구소장 안현욱입니다. 오늘은 어느 누가 시술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애니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애니원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 다양한 임플란트와의 호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메가젠의 DNA를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니원의 컨셉은 쉽게 TOP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T는 티슈 프렌들리로 이 애니원은 0.5mm 하방심리 컨셉과 3mm 스트레이트 구간 적용으로 하드 티슈의 보존에 유리합니다. 또한 어버트먼트에 적용된 S라인 커프 디자인으로 더 많은 소프트 티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애니원은 이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 모두에게 좋은 티슈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O는 오퍼레이트 프렌들리로 높은 호환성과 다양한 임플란트 및 보철 라인업으로 술자의 시술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P는 페이션트 프렌들리로 짧은 치료기간과 향상된 심리적 결과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애니원 시스템의 디자인 특징입니다. 첫째, 상단부 3mm 스트레이트 구간을 가지는 에피컬 테이퍼 바디 디자인을 적용하여 크리스탈 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임플란트 대비 임플란트 주변 본의 소실을 최소화하고 술자가 식립 깊이를 1mm 하방까지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편측 11도 커넥션을 통해 높은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애니원은 전체 직경 모두 하나의 커넥션으로 보철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나이프 스레드 적용을 통해 식립 시에 주변 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초기 고정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식립을 돕습니다. 소프트 본에서 이미디어트 얼리 로딩을 필요로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직경별 딥 스레드 사이즈가 추가되어 있어서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높은 초기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메가젠의 독자적인 표면 처리 엑스피드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골류착을 유도하여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니원 시스템은 인터널 타입뿐만 아니라 익스터널과 원스테이지 타입까지 제공하여 원장님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술식에 맞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리치가 낮거나 신경과의 거리가 짧아서 긴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페셜 7mm 라인업으로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제 듀오 서지컬 키트에 대한 설명과 핸즈온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키트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렌스 드릴부터 시작해서 라인을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직경까지 드릴링을 하시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됩니다. 듀오 키트의 기본적인 드릴링 시퀀스는 D3, D4에 맞춰져 있으므로 D2일 때는 코티칼 본 드릴을 추가하고 D1 이상에서는 탭 드릴까지 드릴링을 추가합니다. 즉, 골질에 따라 한 단계씩 드릴을 추가하는 심플한 드릴링 시퀀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확한 드릴링을 원할 경우에는 쉐이핑 드릴을, 빠르고 안전한 드릴링을 원할 경우에는 스토퍼 드릴을 사용할 수 있어서 술자의 성향에 따라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쉐이핑 드릴은 2.5파이부터 4.8파이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한 드릴링을 위한 이 스트레이트 타입으로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길이에 따른 스토퍼 드릴이 7mm부터 11.5mm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드릴은 빠른 절삭을 위해서 트위스트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왼쪽에는 인저치 간섭으로 드릴의 연장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드릴 익스텐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플래트닝 드릴이 있습니다. 이 드릴은 경사지거나 불균일한 본에서 스토퍼 드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들어 정확한 깊이의 드릴링을 돕습니다. 드릴링 홀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한 사이드 커팅 기능이 있는 린더만 드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키트의 우측 부분에는 드릴링 패스를 확인할 수 있는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2.5와 2.9 각 두 개씩 구성되어 있고 드릴링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뎁스 마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커버 스크류를 체결할 수 있는 핸드 드라이버가 숏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래에는 식립된 임플란트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패스 파인더가 두 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트의 하단부에는 핸드피스 커넥터와 라체 커넥터가 숏과 롱으로 구분되어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트 하판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최대 70Nm까지 가능한 토크렌치가 포함되어 있고 옵션 사양으로 뎁스 게이지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골질에 따라서 드릴링을 직접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D4, D3 본부터 시작해서 D2, D1 본의 경우 드릴이 어떻게 추가되는지까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렌스 드릴은 식립 위치에 마킹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되 새로운 렌스 드릴의 경우 깊이 마킹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깊이만큼 초기 드릴링도 하실 수 있습니다. 렌스 드릴을 사용하실 때는 약 800에서 1000rpm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5파이 드릴부터는 쉐이핑 드릴과 스토퍼 드릴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쪽 드릴은 약 800에서 1000rpm으로 사용하면 되시고 큰 직경으로 갈수록 RPM을 조금씩 줄여서 사용합니다. 2.5파이 쉐이핑 드릴입니다. 오늘은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이 굵은 띠마킹 하단에 맞춰서 드릴링 하겠습니다. RPM은 800에서 1000 정도로 드릴링 하겠습니다. 2.9파이와 3.3파이 드릴 또한 2.5파이 드릴과 동일하게 드릴링 하시고 RPM은 한 단계 낮은 600에서 800rpm으로 드릴링 합니다. 여기서 애니원 3.5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가정하면 파이널 드릴을 3.3, 4.0파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에는 3.6 드릴로 파이널 드릴링을 합니다. 오늘은 4.5 직경을 식립할 예정이므로 D3, D4 골질 기준으로 파이널 드릴은 4.3 직경의 스토프 드릴이나 쉐이핑 드릴을 사용합니다. D2의 경우 코티컬 보온 드릴을 추가하고 D1의 경우에 탭 드릴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된 임플란트는 애니원 픽처 4.5파이의 10mm이기 때문에 이후 드릴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6, 3.9, 4.3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500에서 600rpm으로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애니원 4.5의 10mm 임플란트입니다. D1에서 D3 본까지는 노멀 스레드, D4 본에서는 딥 스레드를 식립하겠습니다. D1 본에 식립해 보겠습니다. D1 본의 경우 코티컬 본 드릴에서 추가로 탭 드릴을 사용합니다. 2원 이상의 본에서 탭 드릴을 사용한 이후에는 대부분 임플란트의 식립이 용이하므로 탭 드릴 사용을 꼭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D2 본에 식립해 보겠습니다. 코티컬 본 드릴을 최종 드릴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상방 1mm까지 핸드피스로 식립하되 이후에는 임플란트의 라체 커넥터를 체결하시고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마킹을 확인하시고 식립하시면 됩니다. 만약 D2 본에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식립을 모두 했는데 임플란트가 1mm 이상 남게 되면 D1 본에 가까움으로 이럴 때는 D1 본으로 판단하시고 탭 드릴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D3 본에는 노멀 스레드로 식립해 보겠습니다. D3 본도 대부분 핸드피스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킹을 잘 확인하시고 식립하시면 됩니다. D4
D4본에는 딥스레드를 진입해 보겠습니다. D3나 D4본과 같은 소프트본에서는 핸드피스로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킹을 잘 확인하시고 식립하시면 됩니다. N1의 권장 식립 깊이는 하방 0.5mm이므로 커넥터의 첫 번째 그루브 하단까지 맞춰서 식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골질에 따른 N1 식립 가이드였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듀오 서지컬 키트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N1을 통해 시술 만족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